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풍부동산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할 매물은 진영중흥 S클래스 에코시티 4차입니다. 금매물이고요. 34A타입에 마이너스 300만원, 마피 300만원에 나와있는 금매물이 되겠습니다. 일단 현재 중흥 4차 아주 공사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입주는 이제 내후년이 되겠습니다만 매물들이 좀 많이 나와있는데 천천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흥 4차 에코시티 34A타입의 고층입니다. 고층이고요. 금매입니다. 남향이고요. 에어컨은 없어요. 에어컨이 없고 마이너스 3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고층에 마이너스 300만원 기억해 두시고요. 위치 공개합니다. 자, 오늘 매물은 앞동은 아니라서 일단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OK가 될 겁니다. 여기 110동 매물이 되겠고요. 부출 입구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일단 110동의 고층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남향입니다. 거의 정남향이죠.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고요. 110동이 주는 매력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큰이 바로 뒤쪽에 있어서 주차하시고 바로 커뮤니티 센터, 커뮤니티 동을 바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바로 앞쪽에 여기 근린 생활시설이 한 동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바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또 뭐 진영종합운동장 쪽으로 해서 운동을 하러 가시기도 편하고 여러가지 장점들이 많은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평면도입니다. 평면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포배입니다. 반상형이고요. 주방 거실 일자형입니다. 구조는 뭐 워낙 많이 보셨을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 매물 오늘 계산을 한번 또 해봐 드리겠습니다. 본 매물 본건의 네, 인수가입니다. 그러니까 전매를 하실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바로 해 드릴게요. 자, 34A타입의 기준층 이상의 고층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분양 받으신 분이 납부하신 금액이 있습니다. 2650만원입니다. 네, 기억해 두십시오. 2650만원입니다. 2650만원에 확장비가 이제 계약금과 중도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100 해서 2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요, 에어컨이 없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빼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 나오죠? 2850이 나오죠. 2850인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300만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피가 300 있으니까요. 실제로는 이렇게 빼겠죠. 쭉 빼면 2550만원입니다. 자, 오늘 본건을 분양권 상태에서 이제 매수를 하시게 되면 2550만원만 지불을 하시면 명의변경 절차를 밟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2550만원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현장들 사진인데요. 네, 이제 뭐 많이들 보셨을 거고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오늘 중흥 4차 에코시티 분양권 매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34A타입이고요. 그리고 고층 매물이 되겠습니다. 고층에 마이너스 300만원에 나와 있는 급금매에 아주 좋은 매물이 되겠습니다. 인수가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 외에도 많은 매물들이 아직 저희가 보유 중에 있습니다. 마피 매물들도 많고요. 또 원하시는 동에 위치 찍으시면 마피가 아니어도 좋은 동을 사시면 그만한 어떤 비용의 지불이 되더라도 좋은 로얄층, 로얄동을 잡으시는 것도 하나의 기회가 될 거라 보여집니다.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매물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말풍부동산TV였습니다.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